네, 그룹 가수상 시상은요 가수 조항조님과 가수 현숙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우, 두 분 잘 어울리네요. 네. 네. 옷을 또 갈아입으셨어요. 저분들도 예전엔 아이돌이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24회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 그룹 가수상입니다. NCT 127 그리고 EXID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NCT 127과 EXID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오늘 다시 한번 크게 그 위신을 과시하고 있네요. 그룹 가수상 남자 부분을 수상한 NCT 127은요 2016년 소방차로 데뷔했고요. 데뷔하자마자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NCT 127은 그룹 활동은 물론 각종 드라마 OST, 라디오 DJ, 음악 프로그램 MC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글로벌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만, 일본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배 조항조 씨와 현숙 씨가 트로피와 꽃답을 함께 전해줬습니다. 네. 먼저 우리 NCT 127의 수상 소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해찬 모두 축하합니다. 먼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To the world, 여긴 NCT. 안녕하세요, NCT 127입니다. 네, 제 24회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에서 그룹 가수상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NCT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도에도 정말 저희 좋은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NCT 127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To the world, 여긴 NCT. 감사합니다. 네, NCT 127 오늘 축하하고요. 남자 가수 그룹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한 NCT 127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네. 팬들 대단하군요. 그렇죠. 아, 역시 뭐 많은 우리 팬들과 함께 수 없는 카메라 플래시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근데 팬분들이 네.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있으면요 박수를 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네. 가수들은 이 박수와 함성으로 먹고 사는데 네. 여러분들이 박수를 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함성을 질러주니 그 가수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후리씨가 또 역시 박수의 그 이상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룹 가수 여자 네. 부분을 수상한 EXID입니다. 네, 그룹 가수상 여자 부분을 수상한 EXID는요 2012년 훌라루 데뷔를 했고요. 2013년 SBS 드라마 돈의 화신 OST 업앤다운으로 발표했습니다. 2014년 발표한 위아래의 역주행 인기로 스타덤에 올랐고요. 엠넷 M카운트다운, KBS 뮤직뱅크 등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휩쓸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대표곡으로는 위아래, 네. 데려다줄래, 덜덜덜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덜덜덜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항조 씨가 트로피를 그리고 현숙 씨가 아울러 꽃답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트로피와 상패 그리고 꽃답을 함께 받았고요. 자, 우리 선배 두 분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조항조 씨, 현석 씨 고맙고요. EXID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후스 댓 걸.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네, 저희 EXID에게 이렇게 여자 그룹상 큰 상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2017년 한 해 행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네, 그룹 가수상을 수상한 EXID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ID도 다음 공연 무대 준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